안녕하세요.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. 예, 항상 저희가 이게 다채로운 뉴스가 많다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뭐, 이번 주도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뭐, 그냥 계속되는 뉴스 사이에서 저희가 또, 좀 더 주목해야 할 네, 만한 뉴스. 한번 짚어야 되겠다. 네네네.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, 뽑아봤습니다. 뽑았는데요. 네, 말씀해 오늘은 주시죠. 이게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이제, 본격적인 침체는 아니라고들 네, 합니다만. 오고 있는 느낌 좀 느낌이. 네네. 그게 이제 벌써부터 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이제 세수가, 줄어들고 있다. 이게 이제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성이 되는 그런 뉴스들도 좀 나왔고요. 그러면서, 좀 걱정하는 뉴스. 그래서 이제 한 두 개 정도를 뽑아왔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세수 늘자 지출 규모 키운 정부. 나랏빚 1분에, 1.3억씩 늘어난다. 라는 건데요. 세수가 늘어났을 때. 네네네. 사실은 빚을 맞습니다. 좀 갚았으면 네네. 좋았는데. 지금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갚지 않다 보니까 이제 나랏빚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2021년, 2022년에 이게 코로나를 빠져나오는 그런 그 국면에서 사실 경기가 이제 그 회복이 되고 반짝반짝했었죠. 예예. 사실. 그러다 보니까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꽤 많이 거쳤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2년 합계 119조 원이 더 들어갔는데요. 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재정 적자를 상당히 그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국세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걱정을 약간 덜었는데. 그런데 사실 그 기간 동안 나랏빚을 갚는 데 쓴 돈은 2.6조에 불과하다. 119조 들어왔는데 추가로. 예예예. 예, 예. 그게 이제 왜 그랬느냐?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추경을 세 차례를 하면서 거의 한 67조 원을 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추경을 한번 좀 크게 해서 62조 원. 그래서 사실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지출인 측면도 꽤 있었습니다만 아무튼. 이 재정 상태는 그렇게 회복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게 된 거죠.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에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세 수입이 꽤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. 그러게 말이지. 좀 충격적이었었어요. 네네. 네. 근데 2월까지 수입이 15.7조 원이 벌써 미달을 해서. 그래서 지금부터 완전히 회복을 하더라도 그래도 20조 원은 최소한 부족할 거다. 이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사실은. 그죠. 앞으로 괜찮아도 20조인데, 지금 네네. 사실 두 번째 뉴스에도 말씀드리겠지만, 네.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네. 게 막 점점 커지고 있어서. 아직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는 맞습니다. 예상이 지배적인데, 이 상황에서 과연 국세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,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예상을 했을 때, 연말에 국가 채무가 1134조.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만 23조가 나가니까 앞으로 이제 4년 동안, 그러니까 항상 지금 현재 그 트렌드가 계속될 때, 그럴 때 4년간 100조 원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건데요. 아,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그렇죠. 그 집권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. 그렇다고 뭐 코로나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을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. 그렇죠. 이미 또 감세 조치가 내려진 부분에 예, 예. 대해서 다시 늘릴 수도 없는 거고. 맞습니다. 네네. 이 와중에 이제 그 유류세 인하 그 이 조치의 종료 기간이 이달 말로 다가와서 참 이것도 일몰도 꼬박꼬박 네네, 다가와요. 네. 고민이 많은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유가가 그래도 좀 안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물가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. 최근에는. 그런데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4월 말에 종료가 되는 요 시점에 맞춰서 마침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유가 인상이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데 이 인하를 종료를 해야 되냐 이걸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작년만 해도 유류세 인하분으로 나간 이제 세수 부족분이 한 5조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벌써 16조 가까이가 미달된 상황인데 계속해서 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더 커지겠죠. 갭이 커질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. 이게 지금의 경제학이 항상 그 이 상충되는 관계 우리가 트레이드오프라고 얘기하는 거를 항상 걱정을 하는데 이거는 뭐
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고 안 좋은 것 중에서 뭐를 선택을 해야 되냐? 약간 이런 그 참 어려운 심지어 상황에 안 좋고 안 좋군데 뭐가 네. 더 안 좋은지라도 봐야 맞습니다. 뭘 선택을 네. 할 텐데 네. 그것도 사실 잘 판단이 맞습니다. 어려워서 네. 둘 다 나쁜데 뭐가 더 나쁘지? 네.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좀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약간은 좀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좀 힘드시겠지만 많이 좀 그 협력을 해야 되는 이제 온 국민이 정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아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이제 미국에서 고용 관련 중요한 네네. 지표들이 지난주에 이제 두두두두 나왔거든요. 그래서 아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좀 네. 꺾이나라고 하는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뉴스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. 지표가 중요한 것들이 3일에 연속 이렇게 나왔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일단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노동시장이 쟤네 왜 저러지? 할 정도로 너무너무 화랑이었는데 아 열기가 좀 식는 것 같다라는 네네. 분위기가 읽혔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고비가 지나간 것 같다. 일단 실업률은 3.5%로 뭐 수십 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네. 하락했다고 해요. 그렇기는 하지만 비농업의 이제 고용 지표 증가세라든지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사실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안 올랐다는 소리가 아니라 증가하지 아, 않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증가하고 올랐는데 그 기세가 좀 꺾였다라고 네네. 하는 좀 둔화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비교적 제일 최근에 나온 거고요. 그 전날 나온 게 실업급여를 새로 청구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고용보험이죠. 네네. 고용보험을 새로 청구한 것이 예상치보다 좀 많았다. 그러니까 아, 이 실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네네. 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아졌구나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고용통계국, 네네네. 미국의 노동통계국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주기적으로 또 이거를 데이터를 점검을 한다고요. 그래서 이제 예, 1년치를 이렇게 다시 봐서 갱신한 데이터를 내놓은 걸 보니까 실업급여 청구가 사실은 그동안 스팟에서 이렇게 봤던 것보다는 좀 많더라라는 네네네. 식으로 갱신이 됐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그 전날은 또 구인 건수, 그러니까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건수가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천만 건이라 이해를 하라고 했다. 우리가 이렇게 그 미국의 노동 시장의 세부적인 것까지 관심 가져야 되나 싶은데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너무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네네, 예. 자괴감이 드는 한편 그렇다고 또 부정할 수 없는 네, 현실이라서 맞습니다. 우리 마음으로는 벌써 이미 야 이거 참 힘든 시기가 많이 지나가고 있다,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의 그 화랑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, 기준금리를 저희로 우리로서는 네. 기준금리가 제일 큰 문제 그렇죠. 기준금리를 높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는데 네. 그나마 지난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때문에 한번 조금 주춤해서 0.25%포인트 네. 올린 정도였는데 이제 고용 지표가 꺾여주면 아 그렇게 대차게 네네.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나서지 이제 좀 그만하자라고 하는 네네. 그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맞습니다. 된다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고용 지표가 드디어 이제 조금 쿨링 다운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네. 그 논란이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. 한편으로는 이 지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면 아니 원래 이러라고 기준금리 올린 네. 거야 맞아요. 이거죠. 예. 네. 아니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지생이 되는데 기준금리를 높였다는 건 경기를 좀 식히겠다라고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 지표가 그래도 좀 슬로우 다운하는 거는 좋은 거야라고 하는 해석. 네. 그래서 이거는 연착륙 시나리오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긍정적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아 그렇지만 이게 그냥 얌전하게 연착륙으로 갈지 네, 네. 생각보다 급속하게 그 페이스에 더 이제 눈덩이 불어나듯이 아래로 내려가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네. 더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터졌던 그런 은행이 좀 불안불안한 위기 때문에 만약에 또 뭐 미국에서도 부동산 PF 얘기 나오고 하니까요. 그런 것 때문에 신용이 경색되면 즉 네. 대출을 주고 이렇게 빚을 얻고 하는 부분들이 위축이 되게 되면 그러면 생각보다 더 급격하게 경기가 강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. 하는 네. 그런 논란이 지금 팽팽하게 진행이 사실 되고 근데 있습니다. 논란은 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있죠. 예, 예.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국면인데 억지로 사실 내린 거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려서 너무 이제 과열이 되면 막 열이 너무 막
그 오르다가 빵 터질까봐 해열제 이제 놓은 거죠. 네, 해열제 놓고 막 그 얼음으로 막 다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게 그냥 딱 적당한 데서 딱 멈추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고 그런 일은 없었던 예, 어느 정도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정상으로 갈 건데 이게 이제 얼마나 내려갈 거냐라는 거를 이제 다 거죠.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미국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이 열기가 오래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러니, 있는 거 맞는가. 맞아요. 소매 경기는 네. 굉장히 많이 위축됐다고 예. 벌써부터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고용시장은 왜 이러지? 네. 이랬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 뒤를 돌아보면 상황을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는 맞습니다. 경우가 많은데요. 요즘 이제 제가 좀 본 바로는 요즘 나오는 얘기는 이게 미스매치 때문에 착시 현상이 꽤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. 고용시장에서 말씀이신 거죠. 예, 그래서 고용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로 뭐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에서 이게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또 그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분야별로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시장에 약간 대혼란?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고용 지표들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주지 못한다. 예.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봤던 지표들 가지고 맞습니다. 상황을 판단하기에 위험하다라는 예. 그런 우려네요. 그러니까 거시 지표는 전부 다 합쳐놓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지금 막 뒤섞이고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.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약간은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러다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확 막 떨어질까 봐. 네. 사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세수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. 하반기에 저절로 좋아질 거야라고 낙관적으로만 기대하고서는 맞습니다. 네. 정책을 운용하기에는 좀 굉장히 언설튼티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. 예, 아. 뭐 오늘도 뭐 그렇게 그다지 뭐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. 저희의 역할은 항상 뭔가 좀 신경 써야 될 뉴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. 경제 뉴스는 항상 뭐 걱정 뉴스로 끝나는 것 같긴 한데요. 네. 하여튼 뭐 다음 시간에 또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준비하고 네 좋은 뉴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